안녕하세요, 팬케이TV의 팬케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3D 펜 이렇게 하면 나오는, 보이시나요? 오,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3D 펜 여기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어요. 이어붙일 수 있는 3D 펜으로 제가 오늘 아이언맨 장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? 바로 장갑 끼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뭐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, 한 개만. 짜잔, 이렇게. 자, 이거를 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. 자, 이거를 대고 다 감싸가지고 손가락 모양 만들고 이 부분 만들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 만드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스킵하고 짜잔. 여러분들, 이렇게 아이언맨 팔 움직여 이렇게 3D 펜으로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뭘 또 만들어야 하냐면, 여기 위에다가 크게 이 정도만한 그 이상한 막 같은 게 있거든요. 그것도 한 개 만들어 드려. 바로 이걸로. 자,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, 여기 위에다가 또 이렇게 진해가지고, 자,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감싸게,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? 이쪽으로 감싸게 제가 지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. 이거 발목에 있는 거,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된 건데, 딱 꺾여보면 모양만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만들진 않았는데, 이거를 이제부터 뭐라 해야 되지? 막아보도록 할게요. 이걸로 이렇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편안한 자세로 다 막고 여러분들에게 또 등장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러면 만들고 바로 올게요. 자, 여러분들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착용을 해볼게요. 어떻게 착용하느냐, 일단은 이거부터 껴요. 제 팔에 맞게 했으니까 이렇게 끼고, 그 다음에 장갑을 착용해줍니다. 장갑을 착용하고, 뭐 이거는 제가 집에 있던 아무거나 그냥 장갑을 가지고 온 건데, 이렇게 착용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껴주세요. 요거 여기 후레쉬 같은 거 한데 있으면 꽂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거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거를 맞춰주고, 옷을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그 다음에 손가락을 찾아가지고 한 개씩 껴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아이언맨 팔 슈트, 3D 펜으로 만든 아이언맨 팔 슈트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살짝 조금 조잡한데,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, 이 윗부분 전부가 빨간색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이렇게 모양만 만들었지만, 다음에는 여기에 후레쉬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으면 달고, 그 다음 이런 빈 공간 이런 것도 메워놓고, 여기 이런데 다 메워놓고, 윗부분도 전부 다 빨간 색깔로 칠해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, 팔 슈트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장착이 가능하고 이렇게 다 뺄 수도 있고 다 뺄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 3D 펜이 아이닉스 3D라는 곳에서 제가 샀는데, 두 번이 고장이 났었어요. 제 실수로 고장이 났는데,
AS를 맡겼더니 제 닉네임하고 제가 이렇게 팬케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아시더라고요. 아드님이 제 영상을 보신대요. 그래서 이 3T펜을 두 개 더 보내주셨어요. 저한테 총 세 개를. 이게 한 번 사용하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4시간의 작업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총 세 개를 해서 총 12시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아이닉스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답하는 거는 좀 안되지만 그래도 제품을 여러분들 혹시 3D펜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닉스 3D펜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돈 받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사장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맨 8을 만들어봤습니다. 슈트 어떤가요? 3D펜 이쁘죠?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를 다 빨간 색깔로 맞추고 뭐 후레쉬도 달 수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달아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끝!